씨가 무대로 멋지게 오르고 계십니다. 와, 어서오세요. 진짜 멋지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그 아, 멋집니다 정말. 자, 세 분 먼저 노멀하게 자 정면 봐주시고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남이 떨어지죠. 치남. 예, 정면 자리에 계시고 제주도 여행온 허세 촬영. 예, 허세 컷 맞습니다. 자, 여러분 선글라스도 좀 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제주도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 약간 허세 짙은 내가 올레다. 정말 멋있으시죠? 네, 조금만 뒤쪽으로 진행. 네, 좋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의상을 입어도 다소해진 오른쪽 면 위쪽. 아, 멋지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투 버튼. 예, 박효순 씨 왼쪽. 자,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 정면 위쪽을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자, 299만에서 끊기면 좋겠다고 바람을 얘기해 주신 오만석 씨입니다. 왼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면을 반대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석 씨 정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자, 아, 감독님도 선글라스를 끼시고. 자,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단체 촬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영화 올레다 촬영하겠습니다. 인생의 쉼표가 필요할 때 영화 올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분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경 감독님, 그리고 신하기 씨, 박지수 씨, 오만석 씨와 함께한 영화 올레 제작. 네, 전 뭐 요즘 그냥 쉬고 있고요. 예, 영화 올레에서 퇴직 위기에 놓인 대기업 과장 준필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깨가 쏟아지는 인상이 피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요즘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근황과 역시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장수탁 역할을 맡았고요. 13년 동안 코딱지만한 고시원에서 몽테 크리스토 백작처럼 13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인데 메소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근황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근황. 예, 근황은 잘 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만석 네. 씨야말로 요즘 막 정말 뭐 무대에서 그리고 브라운관에서 스크린에서 많이 바쁘셨죠. 예. 예. 그러네요. 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희 영화 올레에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는 뉴스 앵커 김은동 역을 맡고 있는 오만석이고요. 현재 스피커의 자본과 함께 싸우고 있고요. 안 들리네 이제. 네. 그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연극 트루웨스트 끝나고 지금 뮤지컬 그날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시 찍고 있고요. 네. 멋집니다. 저 오늘 다 같이 박항수룩 입는 줄 알았는데 과연 영화 올레에서 이분들은 아니 그렇게 뭐 비슷하진 않은데 예, 비슷하진 않아요. 굉장히 쪼잔하고 여기 역할을 예, 예. 실제는 대인배시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밝혀주시면 예예 예. 비슷한 부분은 거의 없다 예라고 말씀해 주셨고 박희순 씨 이번에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제가 사실 그 또 얼마 전에 또 용의자를 또 한 번 봤거든요. 전작 그때 모습은 1%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연기 변신인데 저 파마 머리는 본인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예, 그 감독님께서 네. 제 눈망울이 강아지를 닮았다고 해서 선한 예, 강아지 네. 컨셉으로 예, 푸들 컨셉으로 아 푸들 컨셉으로 아 너무 멋지세요. 예, 아 우리 그 박희순 씨의 또 새로운 변신을 볼 수가 있고 오만석 씨는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잘 나가는 네네네네 그런 역할이신 것 같아요. 나름 그렇죠? 방송국의 메인 뉴스 앵커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또 평소에 또 바른말 고운말 쓰기로 유명하신데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번, 네. 그 이번 역할 네. 어떻습니까? 본인의 실제 캐릭터와 네. 이번 영화 캐릭터 싱크로율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약간 문드러져 있는 게 상당히 닮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인지 지금도 속은 문드러져 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좋습니다. 아, 오늘 뭐 정말 시작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 요즘 박희순 선배님하고는 원래 알던 사이고요. 네. 예. 그리고 만석 씨는 이번에 처음 아, 예, 하게 됐고. 예. 호흡은 어땠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 예. 너무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예. 딱 봤을 때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뭉치게 되신 거예요, 박희순 씨? 글쎄요, 감독님이 캐스팅을 했겠죠. 누가 제일 먼저 캐스팅이 되셨나요? 네, 신학인 씨요. 아 신하균 씨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박희순 씨와 오만석 씨가 함께하게 됐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죠. 어. 예. 만석 씨는 이제 오며 가며 뵌 적은 많은데 작품은 처음 했고 희순 선배님은 뭐 어릴 때부터 워낙 제가 좋아하던 예, 선배님이셨고 예. 지금 이렇게 딱 고백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만석 씨도 마이크를 들었다가 잠깐 놓으셨거든요. 아 이거 택시하다 보니까 진행병이라서요. 아니, 예. 저도 모르게 자꾸 드는 거예요. 예. 말,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영자 씨를 보이시죠 지금. 예, 예. 닮으신 면도 있는 것 같고 예. 영광입니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호흡. 아 저희 진짜 저도 희순 형하고는 알고 지낸 지 거의 뭐 한 20 십몇 년 이상 돼가지고 오래됐고 하균 씨 같은 경우도 방송국 앞에 뭐 식당 이런 데서 오며 가며 마주치고 영화 시사회 이런 데서 어, 그렇죠. 예, 그러면서 네. 이제 뭐 항상 언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 해보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영화에서 같이 만나니까 정말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네. 이분들이 정말 처음 만나서 연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그 중간에 희순 형이 이제 계셨기 때문에 좀 예, 오래 서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90점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징검다리 역할도 네, 하시고 네, 네. 박희순이 없었으면 이런 분위기가 없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힘들었을 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덕분에 정말 촬영 현장이 굉장히 후원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지게 지금 아 감독님 와우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막걸리 같은데 안녕하세요. 감독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원래 연출한 최두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독님 너무 멋지세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근데 지금 리본까지 달린 막걸리인데요. 저희 저 현장에서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경희 씨도 한번 맛보시라고. 아, 저 제작복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또 막걸리 선물을 처음 받아봐요. 잘 마시겠습니다. 예, 유산균이 많으니까 예, 건강히 주무시고. 예, 애드립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독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병이 있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병이 정말 많으신 분들인데요. 감독님. 네. 일단 지금 너무 멋지세요. 아까 사실 많은 그 관계자분들이 자켓을 안 입어도 되겠다. 감독님이니까 셔츠만 입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샀다. 그래서 꼭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어떤 영화입니까, 감독님? 아, 원래는 일단 좋은 영화고요. 예. 그 인생의 적신호 같은 세 남자가 제주도에 이제 동창회 부친상의 부고를 듣고 그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 아까 제가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예, 좋은 영화. 좋은 영화라는 말씀을 아 이제 감독님까지 딱 모시고 나니까 이 올레라는 영화가 얼마나 좋고 재밌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지가 갑자기 느껴집니다, 감독님. 네. 예,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그럼 이제 벗으셔도 아, 네. 잘 안 보이셨죠? 네. 네, 안경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독님까지 모시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실제 경험담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감독님의 예, 예. 경험담이요? 다들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그 영상에서도 제가 딱 확 들어왔던 말이 우리 나이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는 네. 그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또래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공감을 하지 않을까. 20대들도 네.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20대도 공감을 왜냐면 왜죠? 어떤 나이 때든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겪고 있어서 그런 친구들에게 좀 영감이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었던 힘듦을 조금 더 빨리 겪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 또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저는 너무 재밌었고 예. 그 연예인들이 제 앞에서 연기하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 입봉작이시죠?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그 우리 신하균 씨 오랜만에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주도 다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예. 그때 막 떠오르죠. 예. 지금 보니까 기타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연주하시는 게 언뜻언뜻 보였는데 원래 기타를 치셨나요? 아니요, 그냥 뭐 어릴 때 잠깐 배웠었는데 여기 나오는 곡만 따로 이제 연습을 했어요. 로망스 치실 줄 아세요? 로망스? 아, 로망스 못 치고 배운 것만 지금 네. 배운 것만. 근데 이제 굉장히 수준급인 게 이제 느껴지고 박희순 씨는 이제 춤을 참 많이 춤을 사랑하는 분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멋졌고 그리고 그 중간에 노래도 부르셨잖아요. 무슨 노래입니까 그게? 노래가 있었나요? 흥청망청 예. 예 예. 예. 예, 그냥 즉석에서 그냥 작곡을 하신 예, 예. 아 그만큼 이렇게 영감도 떠오르고 분위기도 좋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오만석 씨는 어떠세요? 네 그때가 막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 아 저도 저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한번 제주도 가고 싶고 또 제작기 영상이 본 영화보다 더 재밌다라는 생각이 아 제작기 영상마저도 상당히 재밌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재밌어가지고 제작기 영상마저도 네, 예, 참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오만석 씨는 내가 매력 발산하면 모두 끝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영화 촬영하실 때 네네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이제 뭐 극중 운동으로서 아무래도 네. 뭐 아나운서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지적 섹시함을 발휘하면 너희들 나보다 하수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저희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런데 네네. 말씀을 좀 네. 해주시죠. 나의 매력. 저도 지금 한 40년째 찾고 있는데 아직 뭐 딱히 발견은 못했어요. 예.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은 좀 네. 찾지 않을까. 오만석 씨 매력을 찾으신 분들은 네. 꼭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정말 무리수를 많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진행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감독님 촬영이 네. 아까 즐거우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사실 네. 이렇게 제작 보고회를 이제 처음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끝나고 나면 아 내가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네. 그래서 후회가 남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때 촬영할 때는 얘기 못했는데 네. 꼭 좀 얘기하고 싶다 우리 배우들한테. 아, 너무 고맙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빌려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예, 지금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예. 고맙다는 말씀을 예, 예, 예. 멋진 연기 펼쳐주신 우리 배우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신하균 씨 같은 경우는 또 체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도 유명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드라마나 다른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늘 이렇게 몸이 화가 많이 나 계셨었잖아요. 이번에서도 올해에서도 좀 화가 등이 나든지. 아니 전혀 없고요. 그냥 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예. 전혀요. 예.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욕만 볼 수 있는 건가? 아까 보니까 삐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던데요. 예, 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때리기도 하고 선배님을 특히 제가 앙숙으로 나오거든요. 친한데. 그러니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많이 네. 있는데 원래는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티격태격합니다. 현장에서도. 예. 이상하다. 현장에서도 티격태격. 그러면서 또 친해지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왜 그런 연기를 하면서 또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이번에 신하균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엉망진창이었죠. 예. 워낙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 예. 친한 동생이고
근데 이번에는 마음을 먹었는지 때리는 씬도 많았고 욕하는 씬도 많았는데 너무 리얼로 하다 보니까 머리에 혹이 날 정도로. 예. 아니, 뭘 또 중점을 두신 점이 있는 건가요? 그런 때리는 씬에서 신학인 씨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아니 특히 이렇게 남자들이 셋이 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꼭 이렇게 받아주는 친구가 있고 또 이게 티격태격하는 친구들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네, 원래 둘이 티격태격하면 꼭 세 명 중에 한 명이 중재를 하거든요. 네, 네, 네. 제가 그 역할이 오만석 씨. 제가 중재하는 역할인데. 네. 많이 냅뒀어요 그냥. 마음껏 연기하실 수 있게. 아 좋습니다 정말. 훈훈한 느낌 보고 있는데 지금 열기가 우연히 내려간 제주도에서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촬영한 지가 너무 오래됐죠. 분인데 예, 제가 이렇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예. 그럼 이번 영화 그 올레상에서 러브라인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좀 있습니다. 예. 예, 사랑이 시작되기 전 단계까지. 예. 그거 썸이라 그러는데,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 현재 썸을 타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안 넘어오시네요. 예, 슬쩍 물어봤는데. 예. 자, 우리 박희순 씨와 오만석 씨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실 테지만. 네, 아니요. 예. 예, 예. 지금 두 분이 네. 그냥 이렇게 있는데도 저 자연과 저 모습과 모든 게 다 완벽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참 제주도랑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러브라인이 좀 부러우셨을 것 같아요. 박희순 씨와 오만석 씨는. 예, 저도 약간 있긴 한데 이렇게 깊숙이 있진 못하고. 아 예. 깊숙이 예. 있고 약간 얕게, 있고. 예. 저는 아예 없고요. 아예 예, 없고. 예. 그 저 신하균 씨랑 유다인 씨가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 영화의 유일하게 좀 제대로 된 로맨스. 예, 라고 볼 수 있죠. 설렐 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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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로맨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스틸 주시죠. 가요. 집에서만 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오랜만에 이렇게 연기로 표현하게 돼서 예, 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걸음이죠, 걸음. 스텝인데 예, 예. 걸음이다. 예, 예. 지금 그 오만석 씨가 굉장히 놀라셨다고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번 그 연기를 보시고. 저는 이번에 그 희순이 형이랑 같이 영화 찍으면서 항상 익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연기 변신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석에서 더 많이 자주 봤던 거 작품은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의아했어요. 다들 연기 변신 연기 변신해서 되게 자연스럽고 원래 있던 모습 같은데 예. 그래서 저런 스텝 상당히 자주 봤거든요. 자주 보셨다. 근데 진짜 몸을 잘 써요 형. 정말 몸을 잘 써요. 집에서만 보여주던 모습이다 그랬는데 집보다는 사석에서는 많이 보여주셨던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어떤 예. 그런 스텝이다. 예. 자 좋습니다. 박혜순 씨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만 극소수만 보여줬던 그 스텝을 이번 영화 올레에서 맘껏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정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고마운 기자님들을 위해서 저 춤신추망, 아니 발음도 새네요. 춤신추망 스텝, 현란한 스텝 제가 조심스럽게 음악 좀 준비해봤습니다. 주세요! 진짜 하라고요? 자, 박혜순 씨! 우리 박혜순 씨가 그동안 극소수한테만 보여줬던 스텝! 자, 이제 곧 나옵니다! 업타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펑카로! 갑니다! 예! This is the ice cold Michelle fight for that white gold This one for them hood girls, them good girls, straight masterpiece 오만석 씨 앉아만 계실 것입니다! Living it up in the city yeah. Got chucks on with Saint Laurent Gotta kiss myself, I'm so pretty I'm too hot Call the police and the firemen I'm too hot 자, 이렇게 되면 신하균 씨가 굉장히 민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만 안 하게 되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지금 다 하셨는데 보여줘 보여줘 고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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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올레 감독님 혹시 욕심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 지금 표정이 너무 부러 감독님 갑시다. Don't believe me just mine 최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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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정말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제작 보고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희수 씨 괜찮으세요? 이 영상은 레전드가 돼서 돌아다닐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 키워드. 뭐 근데 저희끼리 뭐 남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그닥 새롭지도 뭐 그닥 그렇게 뭐 기대되지도 아무튼 예. 사실 이게 제주도로 간다는 건 어느 정도 일탈을 꿈꾸는 그쵸. 게 있잖아요. 남자 세 명이 또 어떤 일탈을 꿈꾸면 좀 설레임도 좀 갖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그 설레임을 기다리는 곳마다 늘 남자들만 함께해서 예. 어떤 그 기대감을 저버리게 됐던 예. 어떤 예. 씁쓸함.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네. 박혜순 씨는 아까 네. 이후로 표정이 예 그래 제작 보고 했는데 예 좀 미소 좀 띄워줘 지금 넋이 나가셨는데 괜찮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개하가 뭐죠? 게스트하우스의 준말을 줄임. 그걸 줄이셨군요. 개하. 네. 근데 개하랑 남탕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보통 이제 게스트하우스 가면은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많이들 모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 또 저희도 이제 영화 안에서 어떻게 좀 또 와봤으니까 좀 어떻게 좀 색다른 여성분들도 좀 인사도 좀 나누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고 가는데 예, 가는 곳마다 족족 남자들만 함께해서 예, 좀 안타까웠던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네, 직접 한번 확인해보시면 예, 예. 동병상련의 앞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연출부에서 제 생일 때 예. 선물한 하와이 셔츠입니다. 아. 그래서 애들 혼내고 나서 미안해서 생각하고 있다 너네들 그런 의미로 입었었습니다. 아, 그 스태프들을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네. 아. 저기 지금 CG가 아니고 실제로 옷에다가 저렇게 저기 박음질을 한 거예요. 감독. 이름을 써 넣어서 박음질을 한 거예요. 딴 데서는 못 입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중에 영화 잘 되면 한번 입고. 네. 예예. 예. 또 이제 감독님 보니까 마음이 따뜻하셔갖고 영화 촬영장 분위기를 또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살신성인을. 네, 그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멋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패션에 워낙 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주인공 세 분이 굉장히 패션적으로도 뛰어나다라는 게 영상에서 보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의상실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예. 준비를 해주셔서 예. 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마 패션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아, 예. 예,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저희 키워드와 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학윤은 엄청난 주당이다. 박희순 씨 말씀해 예, 주시죠. 맞습니다. 예. 매일같이 술을 먹습니다. 진짜 그게 저기 예. 시사 프로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매일같이 먹습니다. 예, 하루도 빠짐없이 먹습니다. 예, 네, 신학윤 씨는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요. 제가 봤더니 정말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몸도 좋잖아요. 예.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술을 마음껏 먹고 싶어서 매일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고 오래 마시고 예. 또 잘 마시기 위해서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네. 매일 운동하고 하는 이유가 다 맛있는 거 먹고 매일매일 술 먹고 싶어서 한다고 그만큼 술 좋아. 신학윤 씨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제가 제보에 의하면 들었는데 네. 제주도에 그 생막걸리가 동이 났다라는 아까 받으신 선물 받으신 그 예. 막걸리 있죠? 예예예 예, 예. 그게 저희 숙소 주변에는 없어요. 가게 누가 먹은 겁니까? 다 신학윤이죠. 다 신학윤 씨 예. 그러니까 드신 네. 생막걸리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크랭크인 날 첫날 날씨 때문에 다른 스태프들이 제주도에 못 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감독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이틀 지연됐죠? 네. 그 이틀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그 술 드신 것 같은데요. 저걸 없앴어요 저거를. 그 이틀 동안 네, 저걸. 생막걸리를 예 거의 다 드셨다. 신학윤 씨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생막걸리는 모두 신학윤 씨가 드신 걸로. 자 다음은 박희순 씨입니까? 네.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남자 중에서 아 나온다. 자 예 정말 너무 표현도 잘하시고
그건 참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주변의 남자들은 힘들죠. 아, 그게 남자건 여자건 그 네. 마음을 표현을 잘 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잘하세요. 네. 어떤 얘기까지 들어보셨어요? 응? 아니,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까지. 어... 자, 자, 좋습니다. 오만석 씨 마이크 들어주시죠. 아, 저기 갈 뻔했네. 예, 예. 정말 진정한 사랑꾼입니다. 네. 아, 뭐 느낀 거 말씀 좀 해주세요. 보고 듣고 느낀 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긴데요. 예, 예.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여자는 박 그분뿐이다. 한 명뿐이다. 아니면 난 죽음이다. 그냥 죽는다. 이대로 늙어 죽든지 아니면 그 여자 아니면 난 끝이다.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마지막 여자다. 내 인생의 무조건 마지막 여자는 이 여자다라고 늘 입에 이렇게 정말 입이 침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촬영장에 오면 그렇게 후배 여배우들 밥은 먹었니? 오만석 씨! 어젠 뭐 했니? 예! 왜 우리 같이 막걸리 먹었는데 안 왔니? 심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네. 여자는 한 여자뿐이다. 네. 네, 그러니까 워낙 살갑고 잘 챙겨주는 네네네네. 그런 스타일이다. 네. 감독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 사랑꾼 면모에 대해서. 예, 형수님이 현장에 내려오셨는데. 아, 촬영할 때요. 예, 예. 예. 그때 이후 연기가 되게 안정이 돼서. 네. 곧 맞아. 예, 그 필요하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걸 듣겠습니다. 아, 오시고 나서 예. 그 촬영장에 오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기 톤이 안정이 됐다. 예. 그 전권은 다 재촬영하고 싶었어요. 아, 불안정했다. 아, 뭐 그건 아니고. 예예예, 예. 재촬영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예. 자, 박희순 씨 지금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희순 씨 이제 예 편말을 내려주시고 오만석 씨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모르고 준비한 코너인데요. 오만석 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만석 씨가 가장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만석 하극상의 전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나이가 가장 어리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극상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저랑 동갑이에요. 네. 아, 동갑. 그러면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네요. 아, 예. 뭐 근데 제가 좀 더 빨리 태어나긴 했는데 동갑이에요. 하지만 동갑이다. 예. 자, 박희순 씨가 지금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하극상의 전말. 아, 우리 만석 씨가 약간 리더십이 있어요. 아, 예. 좋은 거죠. 예. 예. 근데 동생들한테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형들한테 리더십이 아, 동생 많이 혼내죠. 형들을. 예, 예, 예. 그래서 많이 욕도 먹고 예. 혼났죠. 요거를 정리해 보면 리더십이 있으나 오만석 씨에게 욕을 먹었다, 혼났다. 예, 오만석 씨는 지금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대신에 이렇게 혼내는 대신에 술값은 많이 내죠. 저는 형으로 모시고 싶은. 예, 그런... 아, 실제로 감독님이 형인데도. 예. 예. 늘 술값 낼 때마다 형 같이 느껴져서 예, 오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좀 지적하면 어떠나? 어? 계산을 다 하고 가는데 워낙 오만석 씨는 술자리에서 계산하시기로 유명하세요 또. 네. 예, 술에 취하시면 계산하시기로 유명해서 그 초반에 그렇게 많이들 오만석 씨 잔에다가 술을 따르자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차비도 주세요. 저도 한두 번 받아서 간 기억이 나요. 그걸 받았어요? 돈인데 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 덥네요. 예, 굉장히 덥고 자 오만석 씨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 가려주시죠. 감독님은 다른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교 씨. 아니, 뭐 많이 나아지셨는데 말씀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만 줄이시면은 굉장히 멋있으실 것 같은데 말수를 줄여 저 감독님 말씀 못합니다. 예, 말수를 줄였으면 더 좋겠다. 박희순 씨. 제가 제작 보고에 한 달 전부터 초 긴장을 했습니다. 어. 감독님이 말 실수할까 봐. 지금 예. 괜찮습니까? 예, 지금까지 지금, 무난하죠? 지금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예예. 예, 예. 아유 좋습니다. 예. 어떻게 질의응답 시간 조금 있다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예, 요대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만석 씨. 네, 저는 뭐
다음 영화를 꼭 감독님이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예. 아, 정말 서로 걱정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폭로전이 아니었나 싶은데, 감독님이 이제 예, 편말 내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예, 다음 영화 때 하시면 돼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 지금 올레를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들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 좋은 거든 아니면 내가 막 힘들었던 거든 뭐든 좋습니다. 신학윤 씨부터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에피소드 좀. 예. 아무래도 뭐 제주도의 날씨와 그런 풍경들. 예.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제주도를 거의 처음 가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오래 계셨죠, 또 제주도에. 네. 오랫동안 이렇게 곳곳을 다닌 건 처음인데 너무 아름답고 뭐 촬영을 했지만 저 자체가 굉장히 저 힐링을 받은 그 기간이었어요. 네, 또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촬영할 수 있어서 그런 기억들이 아주 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새록새록 나고. 네, 네. 그러네요. 네. 아, 진짜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박희순 씨는 어떤 게 가장 떠오르세요? 막걸리가 가장 떠오르네요. 예, 하균 씨하고 항상 막걸리 먹으면서. 보통 영화 촬영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그쵸. 얼굴 부을까봐 술을 자제하는데 역할이 역할이다 보니 마음껏 마셨습니다. 충실할 수 있게. 맞아요. 네. 네. 오만색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촬영 끝나면 저희 그 숙소에 1층에 조그맣게 이렇게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촬영이 끝나면 몇 번씩 모여가지고 감독님이랑 또 배우들 모여서 매일 막걸리 파티 했거든요. 근데 막걸리 먹는 것도 좋았지만 그냥 일과 끝나고 다 같이 오늘 있었던 일 놓고 하하하 웃으면서 얘기 나누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감독님이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뭐,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이 나요, 계속. 네. 감독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떠오르세요? 만석 씨가 술값께서 오늘 아무래도 한잔 하셔야겠네요, 분위기가. 예.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현대인들이 참 바쁘기도 하고. 예. 우리가 사실 뭐 막힌 길은 없다. 예.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네, 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서울대 인류학과 나오셨어요. 인류학과요? 네, 서울대 인류학과 나오셔서 엄청 지식도 많고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견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상당히 아주 뭐랄까 딱 그 잘 정립이 돼 있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게다가 미혼입니다. 시작한다. 네, 시작한다. 그 아까 그건 편말을 좀 다시 좀 들어주세요. 예,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우, 급하게 정말 그 11시 47분에 마무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 신학윤 씨 굉장히 장르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팬들과 관객들이 이번에 어떤 생각을 갖고 기대치를. 예. 네, 뭐 편하게 볼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영화고요. 이 올레라는 이 제목이 뭐 올레길에 올레도 있지만 네. 또 이 감탄사로서 그렇죠. 올레. 올레 뭐 힘내, 뭐 좋아, 잘한다 뭐 이런 또 뜻도 있기 때문에 뭐 일상에 지친 분들께서 오셔서 잠시 힘을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보시고. 네. 우린 정말 응원이 필요해요. 네. 네, 더더욱이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어요. 그 뭐 스물 같은 영화들 보면 이제 20대 30대에는 좀 더 꿈을 키워 나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까라는 항상 그 보다 많은 궁금증을 갖고 그 앞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원래는 네. 어느 정도 그렇게 꿈을 갖고 노력을 해왔고 진행 과정 속에 있다가 중간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고 또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를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새 남자의 이야기. 그래서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진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가 있고 진한 이야기. 네. 박희순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다 이제 40대인데 두 번째 스물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20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40대가 되면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런 현실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연 씨. 네, 뭐 이런 페이소스에 더해져서 또 대학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또 어떤 새로움의 그런 설렘이 공존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독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세 분한테 또 여쭤봤기 때문에 예. 감독님은 40대 남자로서 예. 예. 그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20대 때는 그냥 막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까불어도 그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데 예. 40대가 되면 두 번째 스물이 돼서 예.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는 또 마음껏 그런 부분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보여줘서 부끄럽습니다. 네. 정말 예상을 뒤엎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이 또 40대로서 아재 개그도 만날 수 있나요? 이번 영화에서? 그렇죠. 그 요즘 유행이 아재 네. 개그인데 예. 아재들의 그 우픈 개그가 예, 있습니다. 아재들의 오무파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내조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예,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랬더니 말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우리 감독님. 예, 하지 말란 얘기까지. 예. 아, 예, 그냥 영화 응원차 온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왔다가 예, 잠시 얼굴 봤고요. 쉼표가 필요할 때 또 예, 예. 가셨군요. 예. 그쪽은 그쪽대로 이제 쉼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왔었고 뭐 내조는 뭐 예. 밥도 잘해주고 예, 빨래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예, 저를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씨도 또 외조를 굉장히 잘해주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거는 제가 또 박예진 씨 영화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쉬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지. 신하윤 씨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오셨는데 예, 뭐 항상 느끼는 건데 촬영할 때 예, 할 때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걸리 마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끝나면 이렇게 막걸리도 마시고 막상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은 또 일이니까 예, 예.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래서 끝나면 또 여행도 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게 이제 방법을 찾으신 거고 네. 박희수 씨는 어때요? 이제 뭔가 진짜 아, 좀 내려놓고 싶다 그랬던 순간이 있으신지. 아까 춤추고 나서 좀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느껴졌어요. 예. 예. 오만석 씨는? 저는 진짜 이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마흔도 이제 넘어가고 매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바쁘게 요즘 그 스케줄을 거의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까지 미리 거의 정해놓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부럽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도 엄청난 선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도 필요하고 네. 그렇죠. 근데 과연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했을 때 그것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쉬면서 놀면서 또 해야 되는데 또 막상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고민 요즘 들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몸도 점점 이렇게 체력이 약해지는 걸 좀 느끼니까 뭘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건가. 아, 근데 이 얘기는 오만석 씨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아닐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감독님은 이번에 입봉작이신데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계속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예. 올려놓아야 될 시기가 오지 않나. 잊지 못할 제작 보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질문 또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혹시 있으신가요? 예, 원래는 그냥 단순히 웃기는 코미디라기보다 네. 그 우리 삶에 지치고 힘든 삶에 영감이 줄 수 있는 영화, 영감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고 그 힘들었을 때 그 좋은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뭐 요즘 영화가 워낙 그 되게 장르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좀 강렬하고 또 볼거리도 뭐
많고 또 좀 판타지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아니면 되게 자극적인 이런 영화가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고 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올레같이 잠깐 쉼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한국 영화가 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순 씨. 예, 저희 영화에 제주도가 배경이 되는데 제주도 한두 번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들이 나왔을 때 아 저기 내가 가본 곳인데 여기 내가 가본 곳인데 라는 그런 공감도 될 거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또 공감이 될 거고 여러 가지로 힐링이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하균 씨. 네,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나리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더 들고요. 친구들과 함께 영화 보면서 예, 잠시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인사를 하셨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영화 공약을 건다면 어떤 공약을 거실까가 너무 궁금해져요. 한 분만 좀 올해 몇 백만이 되면 어떤 공약을 걸겠다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혹시? 신하균 씨 서로 지금 미루고 계시는데요. 오만석 씨, 신하균 씨. 저희 그 공약 부분은 신하균 씨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아, 합의를 보셨군요. 예. 신하균 씨. 예, 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같이 제주도 내려가셔서 막걸리 한 잔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몇 백만에 몇 분이랑 가시겠어요? 아까 오만석 씨가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요. 저희 영화 300만이 넘으면 200만 장을 자기가 표를 사겠다고. 자, 200만 장을 사겠다고요? 설마요. 200만 장을 사신다고요? 절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500만이 되면 500, 아, 네. 아 올래니까 네. 500만이 되면 네, 아니 아까 저기 500만 되면 예. 500명을 데리고 제주도 가서 뭐 500병의 막걸리를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 네. 그래서 500만 원이나요? 그럼 300만이 되면 제가 200만 장 살게요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자 그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300만이 되면 오만석 씨가 200장이 아니고 200만 장이요? 예. 네, 제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제발 영화가 잘 돼서 299만에서 끊겼으면 좋겠네요. 제발 잘 돼서요. 네. 자 여기까지 공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깐 무대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포토타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